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반갑습니다. 미친 판매가 가능한 고혈압 진단시에 무려 얼마요? 1,000만 원. 당뇨 진단시에 무려 얼마요? 1,000만 원. 무려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 그래요. 아, 이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너무 비싸.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일단은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고 1,000만 원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최저 금액이 7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부담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갱신형도 있지만 갱신형은 보장이 300만 원, 5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고혈압인지 당뇨 진단인지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혈압을 쟀다가 뭐 140, 150 이렇게 높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1년만 유지만 해도, 물론 1년 뒤에 약 복용을 6개월 정도 해야 돼서 최소한 18개월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거의 한 130만 원 정도 납입해도 1,0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상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저 보호망이 유행어를 만들었죠. 고당대통 운수대통. 네, 보장특약 지금 이번 달 한시적으로 딱 몇 주간? 2주간. 1위부터 언제까지야? 예, 달력 보니까요. 1위부터 13일까지. 1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 자, 그 전에 조기 마감했으면 마감했지 연장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고혈압 지금 전 국민 1,100만 명, 당뇨 600만 명, 그래서 같이 걸린 사람 1,300만 명 이상 앓고 있다는 만성 성인 질환의 고질병인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1,0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엄청 무시한, 엄청 무지막지한 이런 손해율 높은 진단비는 살아생전에 가입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은요, 원발성, 일단은 약물 치료예요. 원발성, 그 전에 진단받는데 약 복용 안 하고 다시 이번에 고혈압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원발성,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받은 사람 1,000만 원. 근데 가입 이후에 1년 이후부터 약 복용 6개월치가 지나야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딱 당뇨 진단비예요. 가입하고 1년 이후부터 6.5 당화혈색소 6.5 이상 진단을 받아야 아무래도 당뇨 진단비가 나온다는 거고요. 거기서 대상포진, 통풍 진단비는 300만 원씩. 자, 이 상품은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니고 표준형 보험이다 보니까 기존의 고지혈 진단받으신 분들, 당뇨, 고혈압 진단받으신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진단 안 받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암 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보험료 예시예요. 그래서 고혈압 원발성이죠. 약물 치료 대표적으로 1,000만 원 나오는데 남성은 27,600원, 여성은 18,700원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뇨 진단비 1,000만 원이죠. 남성은 26,400원, 여성은 15,100원이에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같이 가입해도 거의 5만 몇천 원 나오겠죠. 대상포진은 300만 원, 그래서 5,800원 정도. 여성은 8,300원. 대상포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여성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 다음은 통풍이에요. 통풍은 남성이 오히려 많이 걸리고요. 보험료 차이가 역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여기다가 뭐 상급 종합병원이랑 여러 가지 넣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고당대통, 운수대통, 그래서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1,000만 원, 대상포진, 통풍 진단 시에 500만 원에서 저 보호망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은요, 원조죠. 고당대통, 운수대통. 일단은 고혈압, 당뇨, 일단은 흥생이 원조였죠. 호랑나비 한 마리가. 네. 자, 흥생에서 다재다는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소년 보험은 고혈압,
당뇨 진단 시에 500만 원씩 들어요.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40대가 넘어가면 41세부터는 고혈압 당뇨 진단비가 300만 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다. 자, 2030 고혈압 당뇨 환자가 급증이 되고 있어요. 2030 고혈압 환자 증가율이 전 연령 가장 높다는 거죠. 2030 당뇨 10년 새 74% 정도 급증하고 있고 어린데 약 달고 사는 게 더 우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으면요 더 위험해지는 합병증.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뇌심질환의 약 60% 정도. 그래서 고혈압 있는 사람들 뇌혈관 심혈관이 거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암이랑은 솔직하게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는 그런 연구적인 뭐 연구지 뭐 학회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암보험 가입할 때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경우는 암보험 가입할 때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뇌혈관의 고혈압 환자는 60% 당뇨 환자는 부정맥의 약 3배 이상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그다음 3대 진단비, 합병증까지 다 넣어도 어린이 보험으로 거의 3, 4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50대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한통합건강보험이죠. 주계약 기본계약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혈압이죠. 1억까지 여기는 1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10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나도 1억까지니까 헷갈리네요. 1000만원 당뇨 진단비도 1억이 아니고 1억이면 정말 보험료가 어마무지막지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겠지만 당뇨도 1000만원까지.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7만원이다 보니까 20년나 90세 만기 50세 남성 기준으로, 물론 나이가 더 적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근데 50대 남성 기준으로 77,719원으로 20년나 90세 남성 50세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해지다 보니까 20년까지는 해지환급이 없고요. 20년 이후에 36%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내용으로는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100만원이죠. 10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고혈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 보장개시일로부터 고혈압 진단받고 지금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80 이상의 동안 고혈압 약을 약물을 먹었을 때 그때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당뇨 같은 경우도 보장개시일이에요. 보장개시일은 1년이죠. 그래서 당뇨 당화혈색소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 안으로 1000만원 6.5 이상 당화혈색소 일단 진단을 받으면 6.5 이상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 주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년 이후부터 고혈압 진단받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약 복용한 일단은 그 증빙서를 내면 1000만원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가입 제안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역시 20년나 90세 만기 보험료가 74,250원이에요. 솔직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 통합, 그래서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 재사망 3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고혈압 당뇨 각각 1000만원. 여기는 1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1억은 아니고요. 이제 1000만원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1년 이후부터 보상이 되고 당뇨는 1년 이후부터 당화혈색소 6.5 이상, 고혈압은 원발성 본태성, 그래서 1년 이후부터 180일이죠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한 내용들을 일단은 증빙서를 제출하면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 1000만원. 그래서 74,25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표준형이다 보니까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보험왕 나는 고혈압 1000만원 당뇨 1000만원 좋아, 근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왕이 아주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남성 기준이에요. 뭐 40세도 있고 30세도 있겠지만 거의 주타게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50대 남성 여성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재해사망 5천만원 의무예요.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원발성 약물치료비,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1년 이후에 진단받고 약 복용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금이 얼마? 500만원. 당뇨는 1년 이후부터 300만원 준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나머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갱신형으로 재사망과 사망보험이 되지만 일단은 고혈압, 당뇨는 20년 갱신형이에요. 20년 갱신형에서 보험료가 29,65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1,000만원 넣으려면 비갱신형밖에 안 되고요. 최저 보험료가 7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 난 1,000만원 넣는데 보험료 7만원 부담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혈압은 500만원, 당뇨는 300만원,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하시면 보험료가 29,65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이에요. 아, 남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 100만원, 재해사망 5천만원, 고혈압 500만원, 당뇨 300만원, 20년 갱신형으로 지금 50세 여성 기준일 때 보험료가 22,24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졌다 보니까 넣으셔도 매우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2만원대, 3만원대 고혈압 500, 당뇨 300만원 이렇게 해서 실소 있게 넣으셔도 돼요. 요렇게 실소 있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고혈압, 네, 당뇨 1,000만원씩 넣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죠? 남성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77,000원, 여성은 74,000원,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 29,000원대에 고혈압 500만원, 당뇨 300만원 이렇게 넣으셔서 또 여성은 고혈압 500만원, 당뇨 300만원, 22,000원대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요. 다음에는 흥생으로 일단은 넣으셔도 돼요. 흥생 같은 경우는 역시 50세 남성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00만원,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이거 음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음으로 넣고 당뇨 300, 고혈압 300 이렇게 넣으셔도 4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만원대. 그러면 아까 전에 지금 29,000원 50대 신한으로 29,000원대 넣으시고요. 500만원. 그리고 여기 4만원대 남성 같이 넣으면 돼요. 그러면 고혈압은 아까 신한은 얼마였죠? 신한은 500. 그다음에 흥생은 300. 이렇게 넣으면 고혈압은 800. 그다음에 지금 당뇨 같은 경우는 신한이 300. 그리고 흥생도 300. 합이 600.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셔도 일단은 고혈압 800, 그다음에 당뇨 600. 이렇게 넣으셔도 아까 내 신한이 29,000원 정도 50대 남성 기준일 때 그래서 흥생과 같이 넣게 되면 거의 얼마예요? 69,000원. 69,000원으로 고혈압 800, 당뇨 6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고혈압 800, 고혈압 800, 당뇨 600을 이렇게 넣어도 69,000원이면 차라리 69,000원이면 거의 뭐야 69,000원이면 8,000원 더 내서 고혈압 당뇨 1,000만원씩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 부담되신 분들은 네 흥국생명에 4만원대 항암방사선과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4만원대 보험료를 마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바 같이 29,000원에 네 29,000원에 지금 남성 50세 기준으로 29,000원에 고혈압 500 당뇨 300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9,000원 같이 콜라보로 넣으셔도 69,000원에 고혈압 800 당뇨 600 거기다가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이게 넣으셔도 매우 실속있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지금 흥생 같은 경우도 여성분이 보험료가 28,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20년 갱신형으로 어차피 20년 전에 고혈압 당뇨 진단받으면 일회성으로 받고
끝나요. 그래서 흥생으로 일단은 100만원 놓고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이 넣고요. 당뇨 300, 고혈압 300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똑같습니다. 아까 신안이 얼마였죠? 신안이 고혈압 500, 그 당뇨 300 이렇게 됐죠? 그 흥생이 역시 고혈압 300, 당뇨 30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합이 어떻게 돼요? 고혈압 800, 그 다음에 당뇨 600 이렇게 가입이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기타 뭐 항암방사선이랑 같이 넣어도 돼요. 항암방사선이랑 같이 위에 거 넣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여기 여성을 보면 신안 거 22,000원이랑 흥생 28,000원 괜찮아요. 가성비 두 개 같이 합치면 한 5만원 정도, 네, 5만원 돈으로 일단은 고혈압 800, 당뇨 600, 네, 그리고 여기다가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항암방사선 치료비 일반암은 3,100, 소외감은 1,0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고혈압 800, 당뇨 600으로 단도 5만원으로 800, 600으로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가져가셔도 되고요. 단도 5만원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몰라 난 신안으로 그냥 하나로 통으로 그냥 74,000원으로 일단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제사망 3,000, 고혈압 1,000만원, 당뇨 1,000만원으로 흥생이랑 신안 같이 합쳐서 800, 600 하는 것보다 200 더 얹고 밑에 400 더 얹어가지고 1,000, 74,000원으로 아까 5만원대보다 24,000원 비싸게 1,000,000원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